지금까지 시황부터 시작해서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또 종목, 그리고 ETF, 연금 이렇게까지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요즘 또 핫한 거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암호화폐가 제가 2017년도에 저도 투자를 했던 일세인데요. 제가 도지코인을 2017년도에 샀었거든요. 정말요? 네. 여기 계셨군요. 네. 2017년도에 네. 그 도지코인이 제일 쌌어요. 네. 그래서 무슨 강아지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얘가 도지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이 도지라는 강아지를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제가 투자한 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네, 없어졌죠. 아 그래요? 네. 그 일본 그건가요 혹시? 아 크립토피아라고 네, 뉴질랜드 거래소인데요. 네. 해킹당해서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살아있다면 제가 아마 여기 강남에 건물을 한 채 샀지 않았을까. 그 보상 안 해줘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좀 스마트한 투자자였다면 지갑에 전자지갑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맞아요. 네, 몇 백만 원 샀는데 그게 예.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현재 와, 가치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강남에 건물을 살 뻔했죠. 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와. 네, 그래서 왜 2017년에 그 수많은 코인 중에 도지를 샀느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볼 때 그게 제일 쌌어. 그리고 그걸 도지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전 세계에 거의 없었어요. 크립토피아라고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잡코인들만 많이 하는 그런 코인 거래소였는데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한번 넣어서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상당 기간 저는 코인을 안 했어요. 네. 네. 왜냐면 그때 좀 이렇게 처음 도입했을 때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수익을 몇 배 내서 그걸로 이제 이 운 좋게 수익을 냈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코인 편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투기성 지금도 뭐 투기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2017년도랑 지금 좀 달라진 건 제도권 하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맞아요. 사기도 하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서 미리 투자할 그런 섹터들을 이야기 그런 코인들을 이야기 해줘요. 우리는 이걸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또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서는 뭐 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제재를 하고요. 그러면 또 출렁출렁하고 맞아요. 이제는 제도권 하에 또 그렇구나. 글로벌 그런 각국 은행에서조차도 코인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코인 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에 쓸 물자 지원을 위해서 NFT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되면서 이제 코인은 하나의 이제 제도적인 상품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나려면 코인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인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NFT라는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이 토큰을 이 메타버스에서만 사용하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코인이 계속 유통이 되면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작년에 이제 시작된 뭐 로블록스, 맞아요, 로블록스 상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화두가 됐는데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10년 후에 메타버스 시장은 한 10배 정도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성장을 할 텐데 아직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좀 아쉬움이긴 한데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가장 필요한 게 NFT. 그래서 NFT 사업을 지금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맞아요. 많이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위메이드,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이 위메이드가 텐버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게임빌
올해 NFT 거래소를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 자회사인 그라운드 X 뭐 그렇죠. 그라운드 X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카카오 프렌즈 게임즈 에서 만든 보라코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NFT 활성화 그리고 P2E라고 우리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돈도 버는 그래서 게임 머니를 벌어서 그걸 코인으로 교환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한번 쭉 언급해 주시니까 천지개벽할 변화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그 저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이 서 이 미술품 거래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프리카 TV 그리고 엔터사 그리고 게임사 모두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FT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NFT 거래소들이 이제 착착 오픈을 해가기 시작하거든요.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이렇게 계속 론칭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존의 그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코인들이 코인 1세대라고 하면 코인 2세대는 NFT 코인들이 앞으로 2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후죽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들 중에 이제 살아남는 코인들이 있을 거고 근데 살아남으려면 결국 플랫폼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메타버스든 아니면 게임 플랫폼이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 위믹스 채널을 이렇게 두고 그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이라는 그 자체의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게임즈와 합성 결합을 해서 이 코인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넷마블인가요? 넷마블이 작년에 그 코인 올해인가요? 코인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거든요. 그 코인을 인수해서 왜냐하면 코인을 지금 개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코인도 인수를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코인을 인수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P2E 게임을 하는 거죠. P2E 게임은 이제 글로벌리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확률형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아이템을 샀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뺑뺑이 돌려서. 네, 근데 이제 거죠. 이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이 조금씩 좀 낮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이제 미니지라든지 이런 게임에 조금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위믹스로 인한 새로운 NFT 게임에 대한 P2E에 대한 이렇게 롤모델이 이렇게 됐고 지금 3N이라고 하는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 NFT 게임으로 P2E 게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그게 이제 올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코인이 그 중심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게임사들이 앞으로 이 코인에 대한 그 판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위메이드가 올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게임으로는 적자인데 코인으로 흑자가 되는 그리고 아직도 위믹스 자체는 시장에 나올 물량들이 한 8, 90%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위메이드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코인 때문에 이런 롤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게임빌이 NFT 거래소를 올 2분기 뭐 3분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지금 NFT 이제 붙여서 P2E 게임을 이제 론칭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결국 그런 코인들이 또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우리가 코인 상승률을 보면 첫 번째는 그 더 샌드박스 그리고 보라 이런 코인들이 몇십 배 뭐 30배 40배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코인의 정체가 뭐냐 결국 NFT 코인들이거든요. 작년에 시장에 급등을 했던 1, 2위들이 다 NFT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올해도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변동폭
주식이 너무 이렇게 주식 대비해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강하게 끌어올리고 또 고점에서 훅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은 그 순 자기의 순 자산에서 1%를 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1%.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이 천만 원, 1억이면 얼마죠? 100만 원.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돈은 된다라고 해야 마음 편하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하잖아요. 365일. 네.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하루에도 뭐 30, 40%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의 1%를 넘기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코인 중에서 뭐가 살아남고 또 뭐가 몇십 배씩 켜지고 이건 모르지만 혹시 이게 코인이 전체적으로 빵이 되고 아예 제도권에서 막 퇴출되고 이런 날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기에는 이미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와 그렇구나.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이미 자산운용사가 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이 규모가 커졌어요. 펀드의 규모가. 네. 기업들도 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도 사고 이래서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부분 최근에 그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라는 네. 그 금융 제재가 벌어지면서 글로벌 이렇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은행이. 네. 그러면 결제 수단이 막히면서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으로 오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한 20, 30%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그 코인을 겪어봤던 저로서는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렇구나. 이제 코인 자체는 제도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다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인생을 걸기에는 이 그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선물 옵션 같은 개념이죠. 일확천금을 딸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워낙 크고 이게 90% 하락하면 주식 같으면 이제 더 하락하지 않겠지 하지만 99%까지 하락하고 여기서 또 99%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사실 실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기까지는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산운용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적으면 퇴출되잖아요. 또 상장 폐지되고.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만약에 코인 투자를 하신다 하면 뭐 순자산의 한 1% 저 같으면 한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그런 섹터에 좀 이 주목을 하되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NFT 관련해서 그런 코인들이 시장의 관심을 NFT 거래소와 그 게임사들의 P2E 게임들의 출시 사실 P2E 게임을 지금 하는 데가 위메이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게임의 대장주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P2E 게임들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측면에서도 지금 P2E 게임이 네. 금지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글로벌리는 많이 네.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게임 산업 측에서도 이 어느 정도는 오픈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좀 규제 완화 정책이 특히 그 여당 후보께서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네. 사실 코인은 테마의 성격이잖아요. 관심이 이렇게 모이면 거래량이 쏠리고 단기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어서 NFT 코인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 도치코인 그거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로 가볼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코인 그 거래하는 그런 이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은 되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그 어떤 외신을 하나 보니까 어떤 친구가 비트코인을 그 급상승하기 전에 샀는데 그 컴퓨터 하드를 버렸다고 했나?
그래서 그게 이제 쓰레기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샀대요. 그 쓰레기장을. 그걸 찾으려고.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는 많아요. 아, 지갑에 넣어놨는데 어. 그 지갑을 지갑에 어. 코드가 있잖아요. 뭐 16자리인가? 네, 그 맞아요. 코드가 잊어버릴 때이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에 그 모바일 OTP가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거래소가 정상화되다 하더라도 네. 그 OTP가 없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장춘몽인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네. 뭐 못하겠어요. 네. 네. 뭐. 그래도 되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문물이라고 해야 되나? 에셋이 나왔을 때 그 조금씩은 해보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에는 이렇게 특히 뭐 투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책 저자, 주식책 일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동산 저자 중에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책에도 써 있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그걸 부동산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계속 주식 투자만 하다 보면 금액이 커지면 멘탈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자산을 좀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코인도 저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코인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걸겠다. 단기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좀 크니까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해보니까 기계적인 그 추가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막 급변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리 정해놓은 그런 가격대별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투자 방법은 일단 사요.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뭐 A 코인이 1,000원이다. 그럼 사요. 그리고 1,000원이면 900원, 800원, 700원, 600원 이렇게 열어 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해서 뭐 사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하게 지지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경험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금액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전문가분께서 그 2030 세대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을 지칭하셨는데 부동산은 조금 이제 기득권들이 4,50~60대 분들이 좋은 지역을 이미 다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투자 에셋을 부동산에 집중하지 말고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는 그런 신산업에 진출해서 여기에서 몇십 배의 그런 성장을 보고 한번 인생을 뭐 걸어보라? 뭐 이렇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인생을 이렇게 투입해보는 시간을 투입해보는 그런 걸 한번 가져보라. 이런 조언에 대해서 일단 뭐 2030 세대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부동산을 하기가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제가 20대 때는 그 서울의 마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1억 원대였으니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1억 원대라면 보통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으면은 그 당시에 또 사실 월급은 그 20여 년 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니까 그렇구나. 월급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안 오르니까 물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소 같은 그런 데가 크게 뜬 거고요. 그래서 20년 전 제 급여 수준에 1억 얼마니까 몇 년 한 뭐 4~5년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네 라고 우리가 기대 여기 이제 대출까지 하면요. 다만 이제 그때는 대출 금리가 7~8% 뭐 이 정도 좀 세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 끼면 내 집 마련이 한 뭐 4~5년 직장 생활하면 마포에 20평대는 가능하겠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포에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가니 웬만한
급여 생활자는 10년 모아도 어려운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원조라든지 어떤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 보니 부동산보다는 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소액으로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5,000원어치 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미국 주식만 지금 소수점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소수점 거래 덕분에 액면 분할이 굉장히 큰 미국은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하면 주가가 뜨는 이유가 소수점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2030에서 주식과 코인인 거죠.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대박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천만 원 넣어놨는데 뭐 10억이 됐어. 뭐 이런 이제 영웅담들이 또 2030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 라떼는 말이야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이게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서 2030의 접근법들이 조금 달라진. 그렇죠. 그리고 저희 때는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젊은 놈이 돈만 밝힌다고. 아. 그러니까 맨날 앉으면 돈 얘기만 한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젊을 때부터 저는 오지랖 넓게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쟤는 왜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안 좋은 인상들을 많이 줬거든요. 돈은 뭐 굳이 이렇게. 근데 최근 젊은 세대들은 식당에 가보면 앉아있으면 맨날 주식 얘기나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막 거의 화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좀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돈돈 거려야 처자식을 굶어 죽지 않는다. 처자식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렇게 뭐 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이렇게 해보는 시도들은 굉장히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도하고 손해를 보고 각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고 일단 전봇대는 한 두 번 박았잖아요. 전봇대는 한 두세 번 박고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 차 사고 그날 전봇대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한 두세 번 박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전봇대를 박는 그 과정까지의 그 리스크를 저는 테이킹하기 위해서 배당주나 ETF를 맨 처음에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까먹을 거 덜 까먹어봐라. 그다음에 이제 뭔가 세상을 좀 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성장주를 하든 테마주를 하든 뭐 코인을 하든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처음은 안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토끼라면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하고 거기서 이렇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하더라도 완주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출발은 같으나 도착점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이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그 생각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 부동산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20, 30대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한 30대 후반 정도에 소형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 마련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40대 후반이나 50대에는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진 재건축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측면.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ETF나 고배당주에서 또 성장주를 한 10년 정도 바라보면서 60대 이후에는 어차피 직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대에는 그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노후를 즐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뭐 저의 그런 이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입니다. 야, 와, 저자님 이게 뭔가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타임 이거를 한번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 에셋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쫙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훑어주신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 2030 세대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리면 플랫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플랫폼.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엔잡을 하는
그런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도 하면서 책도 쓰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엔잡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엔잡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한 번씩 해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 시도잖아요. 그리고 남이 시키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엔잡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몇십 년 받으면서 시키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이 굉장히 지루하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회사에서 바쁜데 주말에는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또 안 놀아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쳇바퀴 굴듯 학원, 학교, 집 이렇게만 살다가 또 20대 때는 직장을 갖겠다고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성인이 돼서 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말에 투자에 대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엔잡을 위한 나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면 주말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을까. 주말을 좀 더 바쁘게 보내라.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아, 네. 투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상 주말의 삶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시작의 저자이신 박민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